아름다운 미녀들의 불꽃 튀는 대결 서바이벌 여인 차야. 안녕하세요. MC 폭터진 MC 마이콜 박준영입니다. 지난주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의 야한 걸. 아,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2주 동안, 3주도 아니고 딱 2주 동안 여인 천하의 그 지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멋진 걸 쉬었다가 바로 나오고 800곡 한 번에 드시고 지금 지존 자리를 바꿨습니다. 배불러요? 아, 지존? 하지만 2등이에요. 정말 부유한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 정말 사상 초유의 또다시 놀라운 일은, 아, 지난주에 처음 들어온 화사한 걸 못 모르고 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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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지르다가 지금 남아있는 공은 34공입니다. 방송 사상 초유로 2주 만에 미션을 받게 되는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저 좋은 일만 해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화사한 걸의 끝이 보여요. 1위고 이번 주에 대출을 받아서 쭉 가다가 다음 주에 대출 한 번 더 받고 3진 아웃. 그래서 다음 주까지 화사한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많이 받으시고 화사한 걸. 네, 지수는 되게 좋아합니다. 카메라만 들어오면 바로 손을 흔드는 우리의 화사한 걸. 아니 진짜로 빨간마우라 보기 힘듭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상쾌한 걸 매우 분발 잘해서 지금 600공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날씬한 걸 대출을 한번 받았죠. 정신 못 차렸어 아직. 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지금 200공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시 받을 확률도 있고요. 네, 우리의 깔끔한 걸. 네, 깔끔한 걸 열심히 한번 따라가 봤다가 끝까지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자,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일단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 화이팅, 화이팅. 정말 좋지 않습니까? 민녀들 그냥 손, 아우 정말 너무 좋아요. 자,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여인천하문 꽁 보유현원. 멋진 걸 1798곡, 야한 걸 1459곡, 상쾌한 걸 618곡, 날씬한 걸 218곡, 깔끔한 걸 134곡, 화사한 걸 34곡. 아직도 우리 서바이벌 여인천하의 경기 규칙을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요번에 경기 규칙을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참 특이해요. 있어요.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자, 게임 규칙을 설명해드리고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규칙 스타트! 예! 컴온! 각각 6명의 미녀들은 여인천하문인 꽁을 개그 풍의에 맞게 지급받는다. 각 라운드에 걸려있는 꽁과 게임 내용을 보고 게임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배팅을 할 수가 있다. 게임에 질 경우 꽁을 뺏고 이길 경우에는 꽁을 모두 가져간다. 연사할 수 없다. 2,000, 3,000 꽁 등 1,000 꽁을 넘을 때마다 그 미녀는 실제로 보너스를 받는다. 꽁을 다 잃었을 때 질러맨에게 두 번 배출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는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 3아웃 세 번을 모두 잃게 되면 서바이벌 여인천하 미녀군단에서 영원히 탈락된다. 1라운드 스포츠 천하. 1라운드 스포츠 천하. 예, 1라운드 스포츠 천하. 자, 오늘 자 게임 시작하기 앞서서 제 분신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짜자자자잔짠 질러맨. 야, 정말. 네, 질러맨. 예, 네, 정말 유치하죠? 형제끼리 이렇게 놉니다. 예. 미안해요. 유치한 맛을 하나 더. 야! 야! 네. 네, 미안합니다. 자, 스포츠 전화 제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 뭘까요? 짜잔! 오, 마리! 30! 마리! 뭔 마리? 마리야, 너는 어디에? 자, 마리 30! 뭔 말일까요? 날씬한 걸? 마리. 모르겠어.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돼지 세 마리. 김밥 마리. 미녀 세 마리. 뭘까요? 두 마리? 막 그거 같아. 막 뭐? 미꾸라지 발가락으로 세 마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역시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 경험에서 틀립니다. 미꾸라지 뭐지? 발가락으로 세 마리 뽑기 뭐 이런 거. 손으로든 발가락으로든 세 마리 정해갖고. 30 일단 학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학교 먼저 멋진 걸 30 쉽죠? 30 멋진 걸 30 학교 갑니다. 네, 30 학교 갑니다. 자, 금붙이의 여인. 상쾌한 걸 30. 상쾌한 걸 30 학교 갑니다. 자, 깔끔한 걸. 깔끔한 걸 오늘 또 역시 멋진 양말을 신고 왔습니다. 특이한 양말. 아, 네, 참. 30. 어머, 30. 네.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왜 부끄러워하죠? 깔끔한 걸? 아니 자랑스러워. 솔직히 저 아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요? 날씬한 걸? 삼꽁. 삼꽁? 일단 학교는 거의 다 가는 분위기. 아 화사한 거래 분위기입니다. 34꽁 삼꽁 나면 삼꽁은 뭔 꼴입니까? 참네. 삼꽁.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꼴값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자 31꽁 남았습니다. 화사한 걸. 야한 걸? 삼꽁. 야한 걸 삼꽁. 야한 걸 학교 갑니다. 자 모두 전원 학교에 일단 가긴 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떤 건지 제일 라운드 스포츠 천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거를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오, 두루마리 볼링 삼꽁. 두루마리 볼링 삼꽁. 휴지인가 두루마리인가? 네, 두루마리. 예, 그렇겠죠. 네. 휴지로 볼링, 볼링, 두루마리 볼링 삼꽁입니다. 자 레이스 들어갑니다. 레이스. 몇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 삼꽁이니까 삼꽁이다. 10공. 예. 아직 뭐 한 10공 정도 갈 수 있어요. 10공. 예, 예, 10공. 예. 10공? 10공 콜. 10공. 멋진 걸 10공 콜. 10공. 10공 레이스 나왔습니다. 멋진 걸. 상쾌한 걸. 네. 지금 세 번째로 10공. 오겠습니다. 10공. 네. 자, 두루마리 볼링. 10공. 10공. 네, 나오고 있습니다. 10공. 볼링 좋아합니까? 네. 참고로 날씬한 거는 초등학교 때 볼링 선수라고 아마 지금 여름에 맞다, 아마 지금 맞다. 저번에. 선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볼링 반이었어요. 했었다 그랬죠. 서클. 볼링 반. 네, 볼링 반이었어요. 볼링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어요. 저 볼링 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볼링 폼 어떤 네. 폼입니까? 이렇게 할게요. 스텝은 아무렇게나야. 네, 볼링 공이 있죠. 지난번 여름 수영장 게임 때 날씬한 거리 볼링 게임이 나왔는데. 그냥 죽더라고요. 볼링 선수로 해라. 하지만 우리 관심의 초점은 날씬한 걸보다는 이 우리 화사한 걸이겠죠. 이제 31공 남아 있는 화사한 걸. 자, 날씬한 걸 10공. 10공. 네, 10공 갔습니다. 10공.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1공 남았습니다. 네. 자, 야한 걸. 날씬한 걸 화사한 걸 콜. 10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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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콜입니다. 콜. 그렇게 이렇게 되면 그냥 레이스가 바로 끝나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78공입니다. 78공입니다. 78공. 78공을 놓고 두루마리 볼링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루마리 볼링 3공 1라운드 스포츠 쳐라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예. 두루마리 볼링. 볼링을 응용한 게임으로 네 가지 종류의 휴지 중 하나를 선택. 정해진 선에 가장 가깝게 휴지를 굴린 단 한 명의 미녀가 여인천 어머니인 78공을 모두 가져간다. 1라운드 스포츠 천하. 자, 여기 준비되어 있는 네 개의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미녀들은 이 휴지를 선택해서, 선택은 물론 복걸복입니다. 선택해서, 어떤 선에 최대한 근접해서, 이제 휴지를 굴리시는 분이, 두루마리를 굴리시는 분이 승리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두루마리 볼링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명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빠꾸미.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미녀들이 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휴지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휴지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씬한 거! 잠깐 아니. 자기 스스로 굉장히 창피합니다. 자, 상쾌한 걸. 리본 최종.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깔끔한 걸. 휴지를 이 두루마리 이거 목도리로 좋아요. 엘비스 야 좋아요. 야한 걸 I'm from Korean. 아 I'm from Korea. 아 정말 웃겼습니다. I'm from Korea. 야 대단합니다. 좋아요. 멋진 걸 전혀 휴지랑 같이 마를래요.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이 그러니까. 성적하고 이 재능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미안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걱정되는 친구입니다. 화사한 걸! 어, 이거 말렸어. 이거잖아! 휴지! 떨어지면 다 줘! 급해, 화장실. 아, 분발하세요. 아, 그리고, 아, 저희 화사한 거는 갔다 오세요, 화장실. 빨리 간다! 네, 참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라운드 스포츠 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걸, 아, 개인적으로 뭐가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전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아, 건방집니다. 자, 다 속아, 걸어, 나오라! 네, 자, 어떤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몇 번? 아무거나 괜찮다니까요. 자꾸 물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니까요. 몇 번, 몇 번? 4번. 4번! 오! 멋진 걸 대형 화장실. 자, 멋진 걸 수도입니다. 화이팅 한번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쏘세요! 아, 잘해야 되겠네. 좋습니다. 폼 좋습니다. 오, 야,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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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아, 이야, 대단합니다. 45cm. 어? 멋진 걸 45cm. 45cm. 와, 역시 멋진 걸 그냥 말로만 지존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 똑같이 쳐서 한 번 쳐도 이렇게 정확하게 올 수가 있습니까? 아, 빠끔이 이게 여왕입니다, 여왕. 정말 대단합니다. 자, 나이스란 걸, 아, 개인적으로 어떤 두루마기랑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조그마하면요, 잘 안 될 것 같고요. 키친타월 있잖아요. 어허. 그걸로. 아, 요만한 길이에. 네, 이만한. 자, 몇 번? 3번. 3번? 예, 3번. 봐주세요. 아, 3번. 나이스란 걸, 대형 화장지. 자, 날씬한 건 1차 시기입니다. 네. 자, 잘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준비! 네. 최대한 저선에 근접해야 됩니다. 네. 자, 어, 걸려. 쏘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 참. 5m! 5m! 날씬한 걸 5m! 다시 한 걸 어떤 게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저요? 어? 어, 이렇게요. 있어요, 하트. 몇 번? 날씬이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 키친타올. 아, 맞다, 키친타올. 자, 몇 번? 다 했어요? 네, 몇 번 하세요, 몇 번? 1번! 1번, 아! 너 숨겨, 뜨서 얘 맨날 숨겨. 어, 1번! 야! 아, 상쾌한 걸 키친타올. 갑니다. 상쾌한 걸. 고마워. 쏘세요. 화이팅. 어떻게 하는 거지? 쏘세요. 아! 파울. 상쾌한 걸. 파울입니다. 파울. 안타깝습니다. 상쾌한 걸 뭡니까 이게? 상쾌한 걸. 쏘세요. 실격! 뭡니까 이게? 거부를 그렸어요, 거부를. 자, 양골 몇 번? 저는 3번이 하고 싶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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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번, 여기 있어요, 3번. 야, 3번. 3번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뭐 안 좋은 걸 줘도 야한 거는 그러니까. 특이하게 좋아합니다, 자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감사합니다. 야한 걸 쏘습니다. 야한 걸? 네. 어, 야한 걸? 네. 어, 의외로 좀 불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접지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오늘 잘해주세요. 멋진 걸의 기록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쏘세요! 아임 프롬 코리아.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응. 힌트 좀 줘. 1번 골라. 아니, 나는 똑바로 보지 마세요. 우리 깔끔한 걸음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면. 장동건. 장동건이야, 장동건. 여자 장동건. 시청자들 욕해, 그러지 마요. 어. 아, 장동건 아니고 여자 원빈. 아, 진짜 잘생겼어요. 자, 무슨 중국 무협소설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한번 해줘요. 자, 시작. 아! 자, 몇 번? 이거 멋있지만. 2번. 2번. 야, 오늘 잘 걸리네요, 저게. 깔끔한 걸 대형 화장지. 자신 있나요? 네. 어떤 마음으로 던질 건가요? 화사한 걸이 잘 되길 바라며. 네, 니 걱정이나 하세요. 자, 준비. 무서워. 준비. 참 누가 누구 걱정한다고 자기도 지금 백공밖에 없으면서 자. 그냥 동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걸들 사이에 동기생이 생겼군요. 네. 어떻게 그럼 여기는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동기예요? 멋진 거라고, 야한 거라고, 날씬한 거리 동기. 그리고 상쾌한 거리 가운데? 네, 낙하산이래요. 낙하산입니까? 특채! 그러고 보니까. 특별 전형! 우리 서바이벌 여인 전화에도 약간의 어떤 로비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 학교장 추천이에요. 학교장 추천. 코미티비 방송국 앞에 잔디를 깔고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걸. 그리고 동기생들. 네, 좋아요. 자, 던져주세요. 네, 잘해. 자, 깔끔한 걸. 쏘세요. 낙구 돌려도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자, 쏘세요. 특이한 작전, 특이한 작전. 특이한 작전입니다. 특이한 작전. 언니는 발 쓰면 안 돼. 공포의 양말. 자, 쏘세요. 와. 웬일입니까? 몇? 40cm! 40cm! 지금 선두입니다, 선두! 와! 야! 자, 화사한 걸. 지금 몇 곡 남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31곡. 아니, 본인한테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1곡 정도 돼요. 예.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응?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 판을 꼭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 이번 판도 실수하면 이제 빨간 마우라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번? 직사각형에 있는 거. 직사각형에 있는 거. 여기 직사각형 없어요. 다 원투형이에요. 아, 있어요. 이거. 그거 키치타월인가. 그래. 몇 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 뭘 틀리더라고. 선거. 정말 특이합니다. 이거 참나. 야. 열라 이상해. 예. 와, 3번. 3번? 3번! 봐봐, 대받았어. 이거, 잘 돼요. 이거. 화장실 휴지. 자, 이제 화사한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공은 21공.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없어요. 준비. 자, 화사한 거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요. 자, 특이합니다. 대각선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이합니다. 양 옆에서 합니다. 자, 준비, 쏘세요. 안 될 것 같아, 이거. 조심해, 너무 센 거 하지 마. 너무 많이 갔어. 조금 더. 됐어. 어떻게 합니다. 다른 동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다른 동료가 저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요. 자. 정확히 잔디밭에서 굴려야 잘 될 텐데. 언니 바닥까지 굴릴게요. 네, 자, 준비. 화사 한번 쏘세요. 이거를 밟아가지고. 자, 쏘세요. 세컨하지마. 자, 스톱! 금방 왔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자, 금방 오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쏘세요. 너무 세게 밟으면 끊어져. 자상한 걸. 빨간 마우라. 스톱! 야, 금방 왔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이기고 싶군요. 야, 정말 승리를 향한, 꽁을 향한 우리 미녀들의 열정 끝이 없습니다. 반칙을 하면서까지. 자, 준비. 쏘세요.
한 번 더 그랬어. 안돼요. 이거 어떡하지? 깔끔한 걸? 이 기쁨을. 이게 뭐야?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화상걸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 뭐 화상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한 걸? 승리입니다. 승리! 제1라운드 스포츠 천하. 두루마리 볼링 깔끔한 걸 승! 깔끔한 걸 게임머니 78공 100개.